바쁜 출근 시간엔 1분 1초가 아쉽죠. 뿌리는 스타킹, 씹는 치약처럼 바쁜 시간을 절약해주는 아이디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61.8분. OECD 평균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교통 정체가 심한 시간에 집을 나섰다간 자칫 지각할까 걱정입니다. 하루 중에 제일 바쁜 시간은 출근 준비할 때 빨리 준비하려고 밥 먹으면서 화장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자투리 시간이라도 아끼려는 아이디어 용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머리 감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파우더 형태의 뿌리는 샴푸와 입는 대신 살 위에 뿌리는 스타킹,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씹는 칫솔과 치약까지 출시됐습니다. 간편 생활용품을 사용했을 때 출근 준비 시간을 재봤습니다. 머리 감고 말리고 스타킹 챙겨 신는 시간이 줄어들자 집을 나서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소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 준비하고 제가 또 나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간편하게 출근 준비할 수 있는 용품들이 나와서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 생활용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최대 900% 이상 늘었습니다. 1분 1초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생활용품 시장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